오늘 밤에 너를 좋아하는 거 보고 맥주 한잔 할래? 정말 마음을 쓰고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은 몇 없는 것 같아요. 이성적인 관계로 이렇게 가기에는 좀 더 어려울 수 있겠다. 안녕하세요. Y매거진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배우 이승규라고 합니다. 네, Y매거진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드라마 우리 연애 시뮬레이션에서 완희를 연기한 배우 이종혁입니다. 그럼 제가 한번 가방 안에 있는 질문지를 뽑아보겠습니다. 열까요? 뽑을까요? 이거 안 보고 뽑아야 되는데. 실제로 짝사랑하는 상대방에게 먼저 고백할 것 같은 사람은? 실제로 짝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제가 먼저 고백할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짝사랑을 잘 안 해서. 사실 저도 고백을 막 해봤다? 이런 경험은 없는 것 같아요. 짝사랑을 하고 싶더라고요. 만약에 생긴다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사랑을 갈구하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엄청 좋아하는 사람 만나면 가서 먼저 고백할 것 같습니다. 팬들한테 고백을요. 고백이요? 할 말이 있어가지고. 아니 뭐 왜 웃어? 야, 들어봐. 내가 우리가 만나면서 크고 작은 내가 아무래도 내가 오늘 밤에 너를 좋아하는 것 같아. 영화 보고 맥주 한잔 할래? 오늘 화보를 완벽히 소화해낸 사람은? 서로가 서로를 지목하지 않을까. 오늘 화보는 이승규 씨가 아주 완벽하게 소화해냈다고 생각합니다. 종혁이형 화보 중에서 청청 패션이 정말 인상 깊게 남았던 것 같거든요. 오, 정말 그 장발과 잘 어울리게 잘 소화를 해낸 것 같아서 청청으로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여러 벌 입었는데 저는 승규 입은 거 진짜 다 너무 좋았어요. 특히 승규 반바지 입고 찍은 착장이 있는데 그 되게 약간 요정처럼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귀엽다 하고 되게 좋아했습니다. 다음 질문 뽑겠습니다. 연애 시뮬레이션이 게임 속이라면 실제로 공략이 더 어려울 것 같은 사람은? 사실 이승규다. 전 승규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승규는 연애하는 시간보다도 자기 혼자서 보내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친구더라고요. 물론 저랑도 되게 좋아하는 사이고 저희 모여서 놀 때도 재밌게 놀지만 막상 본인이 가져가야 될 시간을 꼭 가져가야 되는 친구라 이성적인 관계로 이렇게 가기에는 좀 더 어려울 수 있겠다. 제가 쉽게 마음을 주는 타입은 아닙니다. 정말 마음을 쓰고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은 몇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 이종혁이 있다. 저는 근데 좀 무례한 사람을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무례하지 않게 대화 좀 나눌 수 있는 사람이라면 금방 친해질 수 있고 아, 저 사람이랑 친해져야겠으니까 어떻게 작전을 짜야겠다 이러진 않고 그냥 저 사람이랑 친해지고 싶다는 건 저 사람이 좋다는 거잖아요. 그럼 뭐 바로 가서 좋아하는 티 내고 친해지고 싶어하는 티 내고 대놓고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제가 딱 이 사람이랑 친해져야겠다 라고 마음먹는 그런 순간들이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정말 특이하거든요. 길에 있는 그냥 피어있는 꽃을 예쁘다고 한다든지 동물을 좋아하는 모습을 보인다든지 그런 포인트들에서 이 사람 좀 친해지고 싶은데? 나와 결이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학창시절 더 활동적일 것 같은 사람은? 저는 종혁이 형으로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좀 많이 활동적이었었거든요. 점심시간에 나가서 이제 축구하고 농구하고 남자애들이랑만 어울려서 다 웃고 떠들고. 근데 승규는 예전에 말했던 게 또 본인이 중고등학교 때 좀 되게 조용한 학생이었다 이렇게 말을 했어가지고 내성적이고 조용한 제 자리도 교실 맨 끝에 그 구석 쪽이었거든요. 아무도 살짝 그 눈길을 주지 않는 그곳에 그냥 혼자 앉아서 공부하고 그냥 풍경 보면서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중2병이었던 것 같습니다. 애교가 더 많은 사람은? 네, 승규가 더 많습니다. 제가 좀 딱딱하고 좀 무뚝뚝 할 수 있는데 승규가 진짜 사랑이 넘치고 애교가 넘쳐요. 시험을 하나 드릴게요. 뭘까요? 바로 할게요. 안녕. 나는 살구야. 너랑 살 거야. 살구야. 이런 율동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림을 더 잘 그리는 사람은? 이것도 한치의 고민도 없이 승규가 그림을 굉장히 잘 그려요. 그리고 저는 아, 종혁이 형이 그림 그리는 걸 제가 봤습니다. 아, 그림에 전혀 소질이 없는 것 같습니다. 심하다 싶을 정도로 그림을 못 그립니다. 그래서 이것도 승규가 그림을 더 잘 그린다. 작화 작가님이 따로 계셨는데 저는 이제 입혀진 그림에 뒤로 가기 뒤로 가기 해서 위에 덧대는 거였는데 그마저도 못해가지고 몇 테이크 더 간 적도 있었거든요. 저는 평소에 요리하는 거 굉장히 좋아하고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헬스하는 거 굉장히 좋아해서 매일매일 운동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 바빠져서 운동을 원치 않게 잘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근손실이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 그리고 수영 제가 어릴 때부터 해서 수영하는 것도 좋아하고 보면은 대체적으로 몸 움직이면서 하는 그런 활동적인 거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제가 잘하진 않는데 요즘은 거의 농구에 미쳐가지고 농구하는 날만 기다리며 살고 있습니다. 농구공을 드릴 건데요. 네. 게임을 더 잘하는 사람은? 이거는 종혁이 형을 뽑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저는 게임의 깨짜도 모르는 이제 게임을 사실 그 고등학교 3학년 때 처음 해봤던 것 같아요. 총 쏘는 게임이 있었는데 너무 못해서 친구들이 너는 게임하지 말라고 그래서 PC방에서 옆에서 음식만 먹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승규는 코딩 개발자지만 컴퓨터와는 친하지 않다. 저 하겠습니다. 저도 게임을 좋아하지도 자주 하지도 않는 편인데 승규가 예전에 자기는 게임 1절 안 한다는 소리를 했었거든요. 물론 나도 잘 못하고 잘 안 하지만 그래도 아예 안 하는 승규보다는 잘하지 않을까. 튜토리얼부터 하는 것 같아요. 차근차근 이왕 하는 거 좀 제대로 해야 재밌잖아요. 멋모르고 하면 이제 상처받고 그만할 수가 있으니까. 실제로 제가 해봤던 게임 중에 하나가 그 자동차를 운전하는 게임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도 튜토리얼만 1시간 넘게 했던. 내가 생각했을 때 이승규와 신기태는 몇 퍼센트 일치한다? 저는 80% 하겠습니다. 신기태 정말 기본 베이스로 깔려있는 건 재수없음이거든요. 좀 재수없을 정도로 다 잘하는 편인데 우리 승규가 실제로 좀 다 잘해요. 진짜 운동도 잘하고 뭐 자기 일도 잘하고 말도 잘하고 저는 승규를 못하는 걸 못 봐서 우리 승규도 좀 재수없다. 근데 또 이게 신기태처럼 주변에 또 막상 무뚝뚝하고 날이 서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건 아니고 애교가 또 많아서 그런 점에서 이제 20% 깠습니다. 이종혁과 이완 50%? 완이랑 종혁이 형이 굉장히 비슷한 부분도 있는데 완이가 가지고 있는 그 은은한 질투 그게 이종혁 씨한테도 있습니다. 승규가 예전에 무대 연기를 좀 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몸을 쓰는 거나 표현하는 부분에 있어서 훨씬 더 잘 보일 수 있게끔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종혁이 형은 저를 연기적으로 많이 이끌어주기도 했고 그전에도 완이라고 느꼈지만 더 완이 같다고 느낄 만큼 뭔가 열심히 준비해온 게 느껴져서 그리고 그게 감독님의 생각과 굉장히 맞닿아 있어서 그 부분에 사실 정말 놀랐던 것 같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질문입니다. 사진을 더 잘 찍는 사람은? 이거는 제가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진을 더 잘 찍는 사람은? 승규가 사진 진짜 잘 찍습니다. 이승규다. 이종혁 군은 사진 찍는 데는 소질이 없습니다. 제가 사진을 좀 심하다 싶을 정도로 못 찍고 모두가 아는 사실이고요. 이 상태로 하면 될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승규랑 오늘 화보 찍은 것도 너무 재밌고 감사했는데 간만에 또 저희 얘기도 이렇게 할 수 있고 귀엽게 뭔가 콘텐츠도 찍어보고 정말 재밌고 특별한 하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화보를 찍으면서 굉장히 살아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정말 예쁜 옷, 정말 처음 해보는 헤어와 메이크업 모든 것이 다 완벽하게 굉장히 재밌었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누가 많이 걸렸을까? 제 생각에 종혁이 형은 아마 저를 많이 지목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종혁 씨는 이미 제 손 안에 있기 때문에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꼭 다 좋은 걸로 지목한 건 아닐 수도 있는데 그러시군요. 근데 저도 또 생각하는 게 비슷한 게 승규도 아마 저를 지목했을 것 같아요. 서로 생각하는 마음이 좀 커서 서로가 서로를 찾지 않았을까. 영상 나오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Y 매거진 구독자 여러분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맞다, 조태꿀 잊으신 거 아니죠?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구독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 아, 미리 축하하는 건가요? 사랑하는 원아. 그래, 승기야 생일이구나. 우선 생일 축하해. 형 생일 때는 전화 한 통 없더니. 그리고 7월에는 기태의 생일이 있는 거 알지? 생일날 볼 수 있으면 보자. 우리도 너 생일날 보진 말고 조만간 빨리 꼭 날 잡아서 또 보자. 생일 축하해. 생일 축하해.